HD 현대 건설기계 계열사인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에서 자체 브랜드 디멜론의 굴착기 휠로더 131대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53톤 굴착기 30대와 42톤 휠로더 50대 공급 계약을 현지 건설업체인 알라즈와 네즈마엔 파트너즈와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굴착기와 휠로더 총 846대를 수주했고, 브라질에서는 공공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 굴착기 51대를 수주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발판 삼아 향후 신흥국 내 대형 장비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